사람이 살지 않는 거대한 저택. 이곳에 4명의 중학생들이 나타납니다. 이 저택은 괴물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었고, 중학생들은 단지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무단 출입한 것이죠. 그때 접시 깨지는 소리가 들려오고, 타케시는 겁을 먹어 돌아가자고 하지만 히로시는 겁내지 않고 소리가 난 곳으로 갑니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고 깨진 접시 파편만 있었죠. 다시 돌아왔을 땐 친구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들어왔던 입구도 누군가에 의해 잠겨 있었습니다. 히로시는 친구들을 찾기 위해 저택을 돌아다니는데, 2층에 올라가자 유일하게 잠기지 않은 방을 발견합니다. 타케시가 장롱 안에 숨어 있었죠. 타케시는 정신이 나간 채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히로시는 타케시를 무시한 채 저택을 다시 돌아다녔고, 열쇠를 찾아내 도서관에 들어가게 되죠. 괴물의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장롱에 숨어있던 히로시는 조심스럽게 나왔고, 주었던 열쇠를 이용해 침실이 있는 방에 들어가 숨겨진 동료를 발견하게 되죠. 이곳엔 피가 묻은 피아노가 있었고, 손수건으로 피를 닦아내자 숫자들이 나오는데, 그 순간 괴물을 겨우 따돌렸고, 피아노가 있는 방에 다시 들어온 히로시는 숨겨진 금고를 발견했고, 피아노 속 번호를 입력해 열쇠를 찾게 되죠. 잠긴 방에 들어가자 그곳엔 미카가 숨어 있었습니다. 히로시는 어쩔 수 없이 미카를 냅두고 혼자 나갑니다. 마지막 친구 타쿠로를 만나게 된 히로시. 타쿠로는 저택을 탈출할 출입구를 찾자며 따로 탐색하자고 말하죠. 괴물을 피해 도망다니던 히로시는 우연찮게 숨겨진 문을 발견했고,
곳에서 또 다른 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로시는 습관적으로 철장 문을 닫았고 열쇠를 주는 순간 목숨을 건진 히로시는 지하실 문을 열렸는데 미카의 비명 소리를 듣고 급하게 달려가는 히로시. 미카의 방으로 갔지만 그녀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히로시는 아직 죽고 싶지 않았고 지하실로 내려가 탈출 방법을 모색하죠. 별관으로 향하는 히로시. 이곳은 저택보다 더욱 음산한 곳이었습니다. 그때 괴물이 된 미카가 쫓아옵니다. 이곳에서 죽는다면 자신 또한 미카처럼 괴물로 변하게 될 것을 직감하는 히로시. 살아남기 위해 희망을 가졌지만 타케시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지하실 열쇠를 찾아 나가려는 순간 이번엔 타케시가 괴물이 되었습니다. 타케시를 따돌리고 지하실로 향하는데 무사히 괴물들을 따돌린 히로시는 윗방을 조사하던 중 장롱에 숨어있던 타쿠로를 만납니다. 하지만 타쿠로는 다리를 접질러 움직이지 못했는데 결국 히로시 혼자서 탈출구를 찾아야 했죠. 히로시는 숨겨진 통로를 발견했고 그곳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출구를 발견합니다. 곧바로 타쿠로에게 달려갔고 함께 숨겨진 통로로 향하지만 겁에 질린 히로시는 타쿠로를 내비고 도망칩니다. 괴물을 따돌리고 다시 돌아왔지만 사다리가 괴물에게 물어뜯겨 나갈 수가 없었고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바깥으로 나가는 문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돌벽으로 막혀 나갈 길이 없었고 다른 허름한 건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히로시는 침착하게 건물을 탐색하는데 이곳에서도 괴물들이 출몰했습니다. 조용해지자 다른 방들을 탐색하는 히로시. 숨겨진 통로와 조각 열쇠들을 찾아가는데
괴물들을 피한 히로시는 마지막 방에 들어갑니다. 나갈 방법이 없었던 히로시는 다시 그 방에 들어가기로 했고, 이상하게도 모든 괴물들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조각을 찾자 죽은 줄 알았던 타쿠로가 나타났고, 둘은 다시 함께하게 됩니다. 마침내 조각 열쇠들을 뽑으려던 순간 타쿠로가 괴물로 변해 쫓아오죠. 타쿠로를 따돌린 뒤 마지막 문을 열어 밖으로 나온 히로시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